안녕하십니까? 김영윤 TV입니다. 살공 청소 D-2일입니다. 깜깜이 기간이라서요. 너무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체감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지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너무 뻔뻔한 것들이 설치는 지금 대한민국 총선판이기 때문에 보수 그리고 합리적인 세대들이 뭉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자체 분석이요. 경합 박빙 지역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물었더니 한 60곳 정도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판단하고 있는 50곳보다 10곳이 더 많은 곳이고요. 국민의힘이 우세로 바뀌었다라고 판단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경합 지역 또는 경합 열세 정도로 봤던 곳에서 이기는 수치들이 나오는 곳이 많다. 이 골든클로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걱정되는 지역구가 있어요. 부산의 수영구 같은 경우는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 의석으로 안정적인 곳이 어부지리격으로 민주당에 갈 수도 있다. 암튼 남은 이틀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변화가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뛰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다 줘야 된다. 남은 이틀 동안 아마 그 지지자들은 굳혔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굳히지 않는 중도 지지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선거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거판이요. 애송이에 놀아나고요. 범죄자에게 가스라이팅 당했고요. 극단적인 사회주의자에게 국민 모두가 가재, 개, 붕어 취급을 받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이 절단이 나게 생겼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했죠.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 어떤 면에서 비겁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좌파의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는 굉장히 뻔뻔합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본인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끌어와서 저 사람도 저런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식이죠.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가만히 볼 수 있냐면요. 조국, 이재명에게 볼 수 있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곳이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를 절단냈다. 내부 총질러 그 자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뻔뻔할 수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혁신당의 현재 지지율이 멈춰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지지율 3%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전 국민을 상대로 봤을 때는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2%, 서울 지역에서는 4%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본인이 출마하는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3%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지율을 떠나서 그동안에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내부 총질할 때는 언론들이 굉장히 말 한마디 콧김 하나에 뉴스를 많이 다뤄줬는데요. 지금은 애써 찾을래도 없을 정도로 언론에서 무관심합니다. 남은 이틀이 본인 인생에서 언론에서 조금 다뤄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에 있을 때가 하이라이트를 찍었다.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크게 얘기하면 조국하고 이재명은 잘 걸어댕기는데 그러니까 좌파 쪽에는 뭐 아무 변화 없는데 보수는 절단이 났다. 그게 윤석열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이 치료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메이저 언론도 아니고요. 뭐 구독자가 몇십만 되는 큰 유튜버도 아니고 이 만 조금 넘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지금 또 언론에 그 귀퉁이 조금 이렇게 이제 기사를 다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쌓인 것이 많은 것 같다는 질문을 받고 한다는 말이 이번 총선 승리를 이끌 정도로 국정 운영을 잘했더라면 총선 이후 윤석열 당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든 대통령이 당을 장악해보려고 당대표, 그러니까 지도 내쫓았다는 거죠. 비대위원장 고생시키고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등을 쳐내지 않았냐 이러면서
또 저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 진보 쪽 인사는 한 명도 못 날렸다. 조국 이재명 잘 걸어 다니지 않냐? 보수 쪽은 절단이 났는데 내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러가 아니고 뭔가 보수에다가 수류탄을 투척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바랬던 보수 지지층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재명, 조국, 문재인 같은 범죄 확정자, 예비, 빵제비들이 빨리 구속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그게 사법부가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 그 내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면서 답답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극시켰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의 그 DNA가 좌파 쪽이죠. 좌파 쪽에 가장 충실한데 본인은 중간자 입장에서 관찰자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웃기다는 거죠. 그러면서 검사라는 직업은 누군가를 적으로 삼지 않고는 잠이 안 오는 것 같다. 이전에 돈키호테의 대통령을 비유한 적이 있는데 돈키호테가 위험한 이유는 자기 환상 속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의 본인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대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준석은 기승전 윤석열입니다. 왜? 본인이 차기 대권 주자여야 하는데 그 자리를 자기가 봤을 때 뭔가 자기보다 아닌 사람이, 왜? 자기는 마이너스 3선인데 한 번도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됐으니까 속이 배알이 꼴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본인이 한 번도 금배지를 단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3선의 중진이라면서 조롱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금배지 한 번 단 적도 없고 정치 한 번 발 한 번 담궈 본 적이 없는 윤석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됐네. 요것부터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대 선거 중에서 20년을 돌아보면요. 정권 심판론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성공했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게 한석 차이로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한 적은 있어요. 그걸 비등비등한 거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리가 뭐냐면요. 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차 3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정권 심판? 그렇게 해버리면 남은 3년은 또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멈춰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윤 정권 우리가 뽑아줬으니까 한 번은 무라도 썰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마 정권 심판론이 그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주구장창 허구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이것들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시절에 그때 당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에서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줄 알면서도 당선시켰냐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 후보를 내가 뽑았는가? 라면서 당원들이 경선을 해서 윤석열 후보를 만들었는데 당대표가 당원들의 뜻과 동의하지 않으니 버리고 가겠다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쫓겨난 거는요, 당원들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쫓겨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된 거는 당원들의 뜻인데, 당대표가 어찌할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입법부 당대표가 대통령이 난리를 쳐도 제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알고 보니 대통령은 그게 싫어서 당대표를 날렸다. 본인은 날린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국만큼 뻔뻔하다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니 답이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뭐 이준석을 지지를 하는 팬코들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날렸다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양두구육이라는 걸 가지고 당대표 이제 권한이 정지가 되는 거 그 외에 본인의 성상납에 대해서 가장 측근인 김철근을 대전 유성에 내려보내면서 새벽에 7억 각서를 쓴 거예요. 입막음조로 7억 각서를 새벽에 쓴 거 그것 때문에 당대표에 대해서 품위를
훼손했고 여러 등등의 사유로 경지가 되면서 비대위로 전환을 한 거고. 아, 이렇게 현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구도로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하게 뻔뻔하다라고 봐야 되는 게, 그렇게 뻔뻔하니까 정치판에서 13년간 굴러먹고 있죠. 사실 그 정치에 입문하고 12년 차에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던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들통이 났습니다. 하버드 복수 전공도 뻥이고요. 하버드 졸업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컴퓨터 학사? 뭐 경제학?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하버드 380년 이상의 전통에서 유일하게 복수 전공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 출신입니다. 이준석. 하버드가 거짓말을 하는지 이준석이 거짓말을 하는지. 지금 그 개혁신당이 화성을 해서 공룡운에게 공정과 상식에 반하고 있다면서 공격을 하죠. 이준석 학력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는요, 이준석에 대해서 학력에 대해서 공격해도 됩니다. 이준석 학력은요, 뻥입니다. 뻥. 복수 전공도 뻥이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 요건도 1도 갖추지 못했어요. 하버드 4년 동안에 검증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중국어, 어학연수, 초급 중국 고급 과정 다 들어서 그 본인이 냈던 그 성적표라고 가렸던 증 왼쪽 상단에 보면요. 사이테이션 하나 있습니다. 차이니즈로. 그거 하나가 딸랑 유일합니다. 그런데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용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으니 기가 찬다는 거죠. 제가 내일의 이봉규 방송에서도 이준석의 학력에 대해서 다시 다룰 겁니다. 학력뿐만이겠습니까? 학력을 시작으로요. 군대 비리까지 있습니다. 진짜 본인이 비리를 가득 안고 있으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면서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 참말로 내로남불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처럼 좌파는 뻔뻔하다. 이렇게 뻔뻔하니 이준석은 좌파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그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계속 특검에 끌려다닐 거다 관측했습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의 비례 2번 천하람이 그랬죠. 조국혁신당이 이야기하는 특검, 한동훈에 관한 특검,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이런 것에 동참하겠다. 그러니까 색이 정확한 거예요. 윤정부에 대한 조기종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손잡을 수 있다까지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니 이준석의 앞으로 행보가 어떻는지에 대한 게 보이죠. 제가 왜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냐면요. 총선을 끝내고 이제 뭐 과반 의석을 넘어서면 쏘 땡큐. 그런데 140석 이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40석 이상이라면 차기 대권 주자로 갑니다. 그러나 100석에서 120석 사이라고 하면 경쟁 구도로 가야 돼요. 어떤 경쟁? 당권에 대한 경쟁.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안에 있는 세보개들 유승민, 뭐 하태경,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유이동? 그런 사람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에 있는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요. 개혁신당과 함께 손잡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허파가 허떡 디비지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번에 굴러들어온 새로운 조직들과 함께 세력 구축 들어갑니다. 여기에 또 메인은 유승민이겠죠. 그러면서 이준석 분명히 들고 들어오자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아, 이거 막으려고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준석이 다시 국힘에 들어간다? 끔찍합니다. 아마 그러면 탈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윤 정권의 심판론을 키우는 건 이준석인데 조국 혁신당이 키워드를 가져간 것 같다. 조국 혁신당한테 밀렸죠.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밑바닥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거 별거 없다. 저거 다 가짜였네. 지금까지 뭐야? 뭐 MZ 청년 세대를 대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곧 마흔에 가진 것 하나 없고 드러난 거는 정말
가벼운 주둥아리뿐. 이러면서 2030도 엇갈리는 시각을 보이는 거죠. 이준석을 보면서 평가가 어떠냐면요. YS나 DJ처럼 40대 그때부터 대권 주자를 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준석도 거기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에 대한 욕심과 상징성은 있는데 능력이 한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젊은 꼰대 같은 생각이 든다. 뭐 국민의힘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 불협화음 일으키고 이런 걸 보면서 신뢰를 상실했다. 믿음직스럽지가 않다 하면서 이준석에 대해서 그냥 이제 드러난 거죠. 능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0년 이상의 정치 패널을 하면서 어떤 것 하나 전문적으로 내놓은 것이 없다. 그리고 이준석 하면 생각나는 게 젠더 갈라치기, 장애인하고 싸움, 보수랑은 거리가 멀죠? 좌파랑 가깝습니다. 내놓는 정책들의 비전 그리고 아젠다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말로만 2030을 대표한다라고 하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으니 외면당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의 절단은 이준석이 냈고요. 곁들여서 갈라치기도 이준석이 했죠. 요즘 많이 힘든가 봅니다. 관심 끌려고 애쓰고 있는 이준석 마이너스 4선으로 이제 정치판에서 사라지기를 매우 간절히 무척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